유타대학교 데이비드 에클스 경영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.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각각 로마와 바르셀로나로 유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 프로그램 기간은 2024년 봄 학기 동안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3개월간의 집중적인 코스로 진행됩니다. 총 14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, 서버 설계,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킹의 기본 사항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. 이 학위는 향후 기술 및 데이터 분야에 취업을 하고 데이터 관련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유럽에서 에클스 글로벌 정보시스템학을 부전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2.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다음 2023년 가을 학기에 열리는 IS 440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. 해당 수업은 유타대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데이비드 에클스 경영대학원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. 데이터 산업 직업의 핵심이 될 정보 시스템학을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에게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. IBS 강나입니다.